만나면 좋은 친구 MBC. 제주 오감 만족을 위한 푸드랜드 제주 이쑤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나운서 장인정입니다. 2023 제주특별자치도 식품대전, 더 새롭게 더 업그레이드돼서 찾아왔습니다. 제주의 정말 모든 식품들을 이곳 한자리에서 만날 수가 있는 건데요. 맑고 깨끗한 제주의 청정재료를 이용한 제주 대표 밥상을 비롯해서 베이커리, 카페 등 제주 핫플레이스 맛집들도 찾아왔고요. 무엇보다 100여 개에 달하는 부스에서 지역에서 생산된 우수한 제품들 저렴하게 할인된 가격으로 합리적으로 만나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또 창업을 하거나 내 제품을 수출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을 위한 상담 코너까지 마련되어 있습니다. 맛보고 느끼고 도전하고 제주 식품의 모든 것, 즐거움이 가득한 제주특별자치도 식품대전,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현장에 나가 있는 리포터분들 만나볼 텐데요. 먼저 좌영국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먹방 좌선생 좌영국입니다. 반갑습니다. 여기는 어디냐? 맛있는 음식들, 좋은 제품들이 한자리에 모여있는 제주특별자치도 식품대전입니다. 벌써부터 막 어디서 막 고소한 냄새, 맛있는 냄새가 막 나요. 와, 이거 뭐지? 여러분, 느껴지시나요? 제가 지금부터 낱낱이 이 좋은 제품들, 맛있는 음식들을 하나하나 소개해드릴게요. 바로 가볼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와, 색감만 봐도 너무 시원하고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이거 어떤 제품인가요? 저희는 경북 청성에서 왔고요. 오늘 사과 조림으로 만든 사과 빵이랑, 네? 저희가 100% 사과 탄산 주스, 그 다음에 직접 100% 청성 사과, 이거 세 가지를 가져왔습니다. 하나 먹어볼 수 있나요? 예, 지금 방금 냄새가 나고 있는데 방금 나온 거 한번 드셔보시죠. 예. 우와, 청성 사과 빵입니다. 야, 사과 빵은 처음입니다. 네. 먹어볼게요. 오, 금방이요. 따뜻해. 오, 너무 훌륭합니다. 네. 자, 시원하게 탄산유까지. 독특한. 완전 100%고요. 한번 같이 드셔보시면. 알겠습니다. 네, 아이들도 함께 즐길 수 있는 첨가물이 없는 100% 사과 탄산 주스입니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 여기는 뭐 워낙 유명한 곳이라. 아, 네, 저희 아라파파는 2011년에 오픈한 제주를 대표하는 베이커리 카페 중 하나고요. 제주를 찾는 관광객분들이라면 꼭 방문하셔서 수제점을 구입하시다 보니 이미 제주 관광 상품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데요. 이제 제주 우유를 사용하고 유지방 함량이 높은 생크림을 사용하며 방부제 및 보존제를 사용하지 않아 더욱 깊은 본연의 맛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10여 장의 잼 중 가장 인기를 끌고 있는 제주 악마의 잼이라고도 불리는 홍차 밀크 잼이 가장 대표적인데요. 그 외에 다양한 잼과 함께 드실 수 있도록 식빵, 치아바타 등 전문 파티셰가 직접 관리하고 생산하고 있습니다. 예, 아우, 너무 유명한 이 빵과 잼을 만날 수 있는 이곳입니다. 어서 오세요, 여러분. 화이팅!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여기는 어떤 부스인가요? 여기는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예? 그 차를 파는 곳이거든요. 네네. 이거는 어떤 차일까요? 이건 진피차거든요. 감귤, 제주도에서 나는 감귤 껍질로 이렇게 저희가 차로 이렇게 화로해서. 맞아요. 네. 이거 항암 효과도 좋다고 얘기해 드렸고. 그렇죠. 비타민도 많고. 맞아요. 예. 먹어볼 수 있을까요? 네. 너무 따뜻하고. 네. 벌써 몸이 추워지고 따뜻한 차가 좋죠. 맞습니다. 오, 네. 너무 좋아요. 향도 너무 좋고. 네. 나중에 제가 구입하러 올게요. 고맙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저희 신제품인데. 네. 티박스. 네, 티박스로 이렇게 캠핑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저희가 만들었어요. 맞아요. 요즘에 이거 필수야. 네.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제주의 농수 축산물로 반려동물 간식을 만들고 있는 제주펫이라고 합니다. 네. 특히나 유명한 제주의 유명한 음식들이 참 많잖아요. 그중에 보시면 말고기, 옥도, 여기 보면 흑돼지, 참돔, 강어 같은 특산물로 반려동물 간식을 만들고 있고요. 저희 간식은 이렇게 보시면 직접 만든, 저희가 직접 일일이 수제로 하나하나 온갖 정성을 다 들여 100% 수제로 100% 원재료로 만들고 있는 수제 간식하고, 저희 이렇게 추루, 일명 추루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액상 간식, 프리미엄 간식 타입이 있는데, 간식이 있는데요. 그거를 먹을 수 있는 간식 도구예요. 네. 너무 편하네요. 이렇게 하면 간식 먹는 시간을 알릴 수도 있고요. 간식을 이렇게 짜서 먹일 수 있는, 네, 아주 좋은 간식을 먹일 수 있는 도구입니다. 네, 많이 많이 오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 케이스가 너무 이뻐요. 네. 어떤 제품일까요? 동백 꽃잎으로 이제 동백 콜라겐이라든지 동백 꽃 라떼, 동백 꽃차, 동백 유산균 이런 제품들이
저희 주요 제품입니다. 아, 하나 먹어볼 수 있을까요? 콜라겐 너무 하얗게요. 콜라겐 드시겠습니까? 아, 좋습니다. 이렇게 젤 형태로 돼 있네요. 네네네, 한번 어머. 드셔보시면 쭉 당기시면 쭉 한 발 하고 싶어요. 괜찮죠? 아, 먹기도 너무 편해요. 네네, 맞습니다. 탱글탱글해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색감이 너무 좋습니다. 네. 어떤 제품일까요? 아, 저희는 제주 올리브를 활용해서 다양한 이제 제품들을 만들고 있어요. 올리브 사이다라던가 올리브 이제 잼이라던가 이렇게 맛있는 제주 올리브 이제 식품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아, 제주에도 올리브가 재미가 되는군요. 네네네. 와, 제가 한번 드셔보세요. 어머! 제주 올리브 사이다예요. 사이다요? 네. 와, 제주 올리브 사이다입니다. 너무 좋네요. 아, 고맙습니다. 하나 사고 갈게요. 네. 네. 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아이고,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데. 예. 여기는 어떤 제품일까요? 고사리? 저희는 농업이라법인데 고사리랑 농산물을 갖고 왔어요. 아, 네. 요즘에 한참 이렇게 막 어머니 아버지들 많이 따라다니시는데. 예, 그렇죠. 네. 이게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예, 제품 좀 보여주실래요? 예. 예. 이런 고사리가 있는데 지금 농촌 문제로 지금 농촌에는 농촌 고령화가 많죠. 농업 종업 쪽에서는. 그래서 저희들은 사회적 기업이라서는 그 도시인들을 갖게 체험도 하고 다음에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어요. 맞습니다. 관광객분들은 오셔서 이거 사가시면 이거 보물이에요, 보물. 예, 보약 체험도 하고, 고사리 꺾기도 하고, 같이 팔기도 하고. 제주 고사리 엄청 유명하잖아요. 예, 이걸로 가서 육개장도 끓여 먹고, 그리고 나물 예. 볶음도 해 먹고. 예, 맞습니다. 예. 여러분들 이거 오셔서, 이거 집에 계신 우리 부모님들, 우리 선물용으로도 드릴 수 있고요. 많이 많이 와서 많이 사주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이 제품은 뭘까요? 아, 저희는 사회적 기업 1배부터에서 나왔고요. 오늘 소개할 상품은 청년 발달 장애인 로스터분들이 주체가 돼서 직접 유기농생들을 로스팅하고 만든 유기농 커피를 저희가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중한 가치가 담긴 제품을 널리 홍보하기 위해서 이번 박람회에 참여하게 됐고요. 그리고 오늘 특별히 3일 동안만 15% 저희 제품 할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요. 에티오피아 60%, 그리고 콜롬비아 30%, 인도네시아 10%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블렌딩 커피고요. 오늘 특별히 할인해서 전 상품 15% 이렇게 할인하고 있으니까 많이 찾아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예. 좋습니다. 정말 의미 있는 제품이네요.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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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부셔 너무 화려해. 어떤 제품일까요? 아, 저희는 취약계층의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기반을 마련해 주시는 자활기업입니다. 그래서 저희 자활사업단을 거쳐서 자활기업을 만들고 있고요. 이 패브릭 사업을 통해서 본인들이 직접 만들어서 판매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한 제주고장이라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저희 같은 경우는 이렇게 뒤에 보시면 저희가 이제 사산 전방이기도 하여서 이번에 제주도와 동백을 놓고 이렇게 수첩도 이렇게 제작해봤습니다. 그래서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하고 있고 저희 이제 보닉 같은 경우도 이거는 이제 고3 수험생이 직접 미술과를 가는 수험생이 제작한 거예요. 저희 선생님이 계신데 그 친구가 디자인한 겁니다. 제주도 유채꽃.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양면이 사용이 다 가능한 거예요. 양면 실용성까지. 예, 맞습니다. 저 이것도 에코백도 마찬가지. 에코백. 네, 너무 예뻐요. 이렇게 여러분. 아,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 이렇게 체험도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네네. 많이 찾아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많이 파세요.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세련된 제품들이 너무 많고요. 고퀄리티, 너무 맛있는 음식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렴하기까지 해요. 여러분, 안 오실 이유가 없어요. 어서 오세요. 저 먹방 자선생이 강력 추천합니다. 여러분, 오세요. 지금 이외에도 많은 부스가 준비되어 있는데 우리 종우 씨가 나가 있다는데요. 우리 종우 씨 한번 불러볼까요? 종우 씨! 종우 씨! 종우 씨 어디 있어요? 들렸다. 야, 안녕하세요. 현장에 남아있는 리포터 정종우입니다. 야, 이곳은 축제 현장입니다. 자, 제가 좌영구 리포터에 이어서 도장 깨기를 막 하도록 할 텐데요. 제주에 무엇이 맛있는지, 선물할 건데 뭐가 적당한지 떠오르지 않을 때 바로 이곳 식품대전 제주 이수다에 오시게 되면 하영 이수다, 얼른 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어떤 제품이 있는지 만나볼 텐데요. 자, 안녕하세요,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이 신선한 향기가 코를 찌게 됩니다. 어떤 곳인지 좀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청각장애인들과 청년들 일자리를 만드는 카페 오늘이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서 야 이거 혹시 그거 아닙니까 이거 제주의 정남 맞습니다. 네. 아 이게 어떤 건지 이거 그냥 뭐 인테리어 작품인가요? 네, 아닙니다. 이게 제주의 천년의 역사와 문화가 있는 이것을 좀 알리고자 제주의 의미 있는 디저트를 저희가 행사에서 만들었습니다. 이야, 또 아이들이 또 재미있게 먹을 수 있도록 또 우리 제주의 문화를 또 함께 알려주고 계세요. 네. 보니까 이것뿐만이 아니라 한 가지 더 있어요 보니까. 네, 유기농 우유로 아이스크림을 또 만들고 있습니다. 아, 동물 복지 유기농. 네. 네, 아이스크림 싫어하는 사람 없잖아요. 네. 이야, 비주얼부터가 맛보시겠습니까? 거부할 이유가 없죠. 네. 이야, 이 자연 초지방목 동물복지 유기농 아이스크림 그리고 이 정강을 형상화하는 이제 맛있는 디저트까지. 이야, 세상에 이 비주얼 보시죠. 비주얼 보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더욱 번창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와. 학교예요, 학교. 무슨 학교? 제주 소세지 학교입니다. 소세지 학교. 네. 세상에 참 수많은 학교 중에 소세지 학교. 네. 어떤 학교인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저희는 제주의 건강한 식문화를 보급하기 위해서 만든 협동조합이고요. 소세지 하면은 되게 건강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많이 있는데 저희는 보존제나 첨가제 이런 것 없이 전통 수제 방식으로만 아주 한정 생산하고 있는 건강한 소세지입니다. 이야, 네. 보존제, 방부제, 첨가제 없어요. 네. 뭐가 있습니까 위 안에? 저희 육포 안에는 들어있는 재료는 여기에 다 쓰여 있습니다. 집에서, 네. 저희 집에서도 건강하게 소세지를 만들어 먹을 수 있죠. 저희는 소세지 학교라는 걸 운영하고 있고요. 작년에 한국관광공사 저희 벤처기업이었습니다. 집에서 소세지를 만들 수 있는 재료 그리고 2년 숙성한 저희의 비장의 살라미. 네, 비장의 살라미까지. 네. 2년 숙성한 살라미까지. 네. 제재 로컬푸드 함께 넣었고요. 저희 리포터님한테 한번 저희의 살라미 맛을 보여드릴게요. 아, 살라미. 감사합니다. 이 살라미. 네. 이야. 치즈를 넣은 살라미입니다. 요거는 네. 이야, 이거 보십시오. 영롱한 사태를. 진심 어린. 아우, 살라미. 네. 맛있죠? 자, 이만 학교 잠깐 조퇴해서 네, 이따 네. 오겠습니다. 네. 번창하시기 바랄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는 이미 문전성 씨 손님들이 많으세요. 자,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십니까, 홍수입니다. 뭔가 좀 건강해진 느낌이 어떤 곳인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예. 저희는 바지를 가지고 다양한 제품을 만들고 있는 제주의 사회적 농장이자 사회적 기업 공심체라고 합니다. 저는 대표 홍창욱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야, 아니 근데 보니까 뭐 예. 굴도 보이고요. 아, 예, 티도 예. 보이고 예, 예. 어떤 제품을 판매하시나요? 아, 예, 저희가 제주 지역에서 생허브 농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나온 건강한 허브를 가지고 제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제주 바질 블렌딩 티라고 해서 바질하고 그다음에 진피하고 유기농 피트를 블렌딩해서 맛있는 차를 만들었고요. 이 티가 5만 티를 판매를 했습니다. 5만 티백을 판매를 했습니다. 좋은 게 다 들어가 있는데 보니까. 예, 맞아. 맛을 한번 또 보시면 그럼요. 제가, 맛봐야죠. 아유, 맛봐야죠. 예, 이게 세상에. 이제 지난해 나온 음료인데 이거 보십시오. 바질 좋은 거 다 알잖아요. 예, 예, 그걸 또 이제 블렌딩을 했어요. 잡아드릴까요? 아, 여기 있어요. 음료만. 예. 맛있다고 얘기하지 마시고 아주 세부적으로 자세히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정화되고 있습니다. 아주 땀을 흘리고 계신데. 땀 흘렸으니까 마셔야죠, 이렇게. 아, 예. 사실 것 같습니까? 2,000원인데. 2,000원이요? 예, 예. 말도 안 돼. 너무 저렴하죠. 세상에. 여러분, 놓치지 마세요. 자, 더욱더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이야, 아니 막 뭘 막 굽고 계세요? 네, 당연히 금학에서 만든 소세지 굽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제주에서 나는 돼지고기, 귤, 이제 그런 양파, 그다음에 당근, 양배추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소세지를 만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 저 지금 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아닙니다, 타고 있는 거 아닙니다. 우리 이곳만의 그 소세지의 가장 특별한 장점, 뽑는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 아무래도 제주도라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신선한 재료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 저희 그 금학의 젊은 청년들이 모인 협동조합입니다. 그래서 저희 그 젊은 청년들이 이렇게 움직인다는 것 자체가 저는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야, 젊은 청년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예. 이 중에서 가장 한 가지만 추천한다면? 핫도그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이야, 이거 보십시오. 이야, 이제 딱 점심시간인데. 금액도 딱 3,900원입니다. 금액이 이야, 세상에 말도 안 돼. 남는 게 있습니까? 남는 거 별로 없지만 지역사회 환원을 위해서 제가 쓰고 있습니다. 그게 포인트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어지는 곳은요. 야, 멀리서 오셨네 보니까. 네. 마라도
오늘 배 타고 오셨대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떤 곳인지 좀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는 마라도 국토 최남단 대한민국 국토 최남단 마라도에서 주민들이 모여서 만든 마라도 협동조합입니다. 아니 세상에, 아, 마라도에 참 먹을 게 많잖아요. 네. 그 중에서 우리 협동조합에서 만들어진 제품은 바로 방풍 막걸리입니다. 이 마라도에는 자생하는 야생초가 160종이 있거든요. 그 중에 방풍나무를 이용해서 저희가 막걸리를 만들었습니다. 오, 그렇게 많은데 왜 하필 그 160종 중에 방풍일까요? 방풍은 풍을 방지한다는 그런 나물이거든요. 그래서 좋은 술을 먹으라고. 이야, 이왕 드시는 거 네. 맛있고 건강하게 드시라고. 네. 네. 자, 이 방풍 막걸리의 특장점 자랑할 거리 딱 한 가지만 뽑으라면 저희는 아주 청정지역입니다. 청정지역에서 나는 신선한 방풍나무를 활용해가지고 예, 만든 맛있는 방풍 생막걸리입니다. 네, 놓치지 않을 거예요. 꼭 네. 함께 하겠습니다. 네. 자, 이어지는 곳은요. 여기 보니까 이 먹거리만 있는 게 아니라 이곳은 먹을 게 없지만 어떤 곳인지 궁금합니다. 자,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뭔가 체험할 네네. 수 있는 거리 같은데. 아, 저희는 여기 보시면 제주 농업 농촌 진흥원 제주 농촌 융복합 산업 지원 센터에서 나왔고요. 저희 여기 보시면 노란색 간판으로 된 곳이 저희 6차 산업 제품인데 한번 쭉 둘러 보시면서 먹거리도 있고 체험거리도 있고 여러 가지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좀 말이 좀 어렵긴 한데 여기 오면은 우리가 뭘 할 수 있습니까? 일단 저희가 요거 이벤트를 진행을 할 건데요. 대형 윷놀이 이벤트 통해서 체험을 하실 수 있고 그 체험으로 상품을 준비했어요. 상품, 그래서, 선물까지. 네. 그렇죠. 그럼요, 그냥 뭐 체험만 하면 재미없으니까. 이게 있구나. 이야. 저희가 조금 준비되는 대로 진행을 할 건데 저희 6차 산업 제품들 상품으로 드릴 테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그렇죠. 같습니다.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다음 만나볼 분은요, 바로 안녕하세요. 자, 안녕하세요. 어떤 곳인지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는 제주자연초 주식회사라고 해서요. 제주 감귤로 발사믹형 식초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이야, 발사믹. 네. 이태리에는? 발사믹. 제주에는? 귤사믹. 이야, 귤사믹. 네, 요겁니다. 이야, 이거 어떻게 먹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샐러드에 소스로 드시면 좋고요. 또 탄산수나 찬물에 타서 음료로 드셔도 설탕이 1도 안 들어있기 때문에 갈증 해소에 좋습니다. 우리 몸을 더욱더 건강하게 할 수 있는 거, 몸을 산성화시키는 거. 네, 야, 그렇죠. 최고네요, 보니까. 네, 네. 산성식품인데 알칼리화시킵니다. 먹을 땐 산성, 들어가면 알칼리. 네. 자, 이외에도 보니까 여러 제품이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저희는 제주 과일들 가지고요. 만드는 과일청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야, 더욱더 우리 건강한 먹기를 위해서 네.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감사합니다. 먹지 말고 피부에 양보하세요. 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순간 먹을 뻔했어요. 아, 너무 맛있게 보여가지고. 드시면 어떤 곳입니까, 여기? 안녕하세요. 저희는 제주도에서 천연 화장품 만들고 있는 회사고요. 전보다 유화제 없는 깨끗한 제품들이고요. 아니, 이거 그 미용을 위한 거잖아요. 네네네. 아, 이렇게 이쁘게 맛있게 만들어도 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요. 한번 냄새 맡아보시면 드실 수도 있어요. 아, 먹을 뻔했어요. 이야. 자, 이게 뭐 특별한 뭐. 강점이 있습니까? 이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특허받은 제품들이고요. 저희가 직접 제주에 있는 원산물로 만든 제품들이고요. 기존적인 것보다는 혹시 기존 천연 제품은 물러서 못 쓴다고 하는데 저희 제품은 끝까지 단단하게 사용하실 수 있으시고요. 다 기능이 조금씩 다 들어있는 제품들이고요.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더욱더 많은 분들께 건강한 피부를 위해서 네. 더욱더 화이팅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어떤 곳인지 좀 일단 한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네, 저희는 제주에서 생산되는 아주 대표적인 농산물이 있죠. 감귤도 있고 레드비트도 있고 당근. 이렇게 대표적인 농산물 즙만 짜가지고 물 한 방울 안 넣고 그 항아리에 넣어서 천연 발효한 식초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이야, 물이 한 방울 안 들어갔어요? 네, 그렇습니다. 진짜 한 방울도 안 들어갔어요? 정말 그 많은 식초들이 정제수나 물을 넣는 게 보통이거든요. 저희는 즙으로만 만들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진하고 맛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몸에 어떤 게 더 좋을까요? 식초의 효능이라는 건 굉장히 여러 가지 있는데 보시다시피 지금 발표된 거는 굉장히 식초의 효능은 많습니다. 이거는 뭐 일반 식초보다는 뭐 비타민 C라든지 그 고유의 성분을 갖고 있는 성분이 그대로 몸에 흡수되는 그런 효과가 갖고 있죠. 그렇군요. 여러분, 물이 한 방울 안 들어가 있습니다. 쭉 보세요. 식초의 효능 8가지. 안녕하세요. 네. 아, 컬러보리. 야, 재밌다. 반갑습니다. 어떤 곳입니까? 아, 저희는 제주도 컬러보리
가파도를 제주도에 처음 입도시키는 곳이고요. 가파도를 청보리에 있고 우도에 카망보리 해가지고 제주시에 그 네 가지 컬러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컬러보리를 가지고 까망보리로는 까망보리차, 그 다음에 우도 까망보리 막걸리 키트, 가파도 청보리 막걸리 키트. 아, 그럼 이제 색색마다 네. 맛도 다른가요? 그럼요. 맛도 조금 차이는 느끼지만 근데 우리가 이거다 하는 거는 맛을 봐야 압니다. 그래서 저희가 막걸리 키트를 제가 준비해서 이렇게 시연을 하고 있어요. 세상에. 네. 이거 보세요. 가파도 네. 청보리 막걸리. 네. 저희가 누룩 사용하지 않고 아스파탐 사용하지 않아서 뒷머리가 안 아프고 수치가 없습니다. 좋습니다. 여러분, 뒷머리가 안 아프답니다. 수치도 없답니다.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까망보리 차는 용암매슬 이용해서 만든 건데요. 용암매슬 경도 미네랄도 제대로 살려가지고 아주 맛이 좋고 건강에도 좋습니다. 까망보리 네. 이름이 되게 엘레강스합니다. 까망보리. 네, 까망보리 차. 네.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거 이야 이거 뭡니까 대체 이거? 이야 무슨 다리가 하나씩 있는 것 같은데? 아 이거는 제주도 흑돼지로 만든 소세지 수제 소세지 햄입니다. 오 제주 흑돼지로 만든 수제. 수제 소세지 햄. 예, 맞습니다. 세상에. 아니, 되게 많잖아요. 소세지가. 네. 우리 업체만의 특장점. 이것만큼은 정말 우수하다. 잘하고 싶다. 예, 저희는 제주만 평화의 말이라는 곳입니다. 저희는 이제 2006년도부터 공장을 시작해서 거의 20년 가까이 지금 저희가 해오고 있는 제주도 거의 최초라고 볼 수 있죠. 육가공 그런 공장이고요. 가장 오래되기도 했고. 그리고 저희가 만드는 모든 제품들은 냉장 흑돼지로 만듭니다. 이야. 그리고 저희가 여기 들어가는 간장이라든지 대파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직접 재배하는 것도 있고요. 또 저희 제주도의 유명한 어떤 지역 농작물들을 이용해서 저희 제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야, 제주를 다 만나놨네요. 그렇죠. 제주를 다 때려박았습니다. 야, 소세지에 이어서 또 보니까 이 특제 소스까지. 맞습니다. 직접 만드신 거예요? 예, 저희가 이거를 의뢰를 해서 저희가 겨자씨를 엄청 많이 넣고요. 그다음에 제주 감귤 원액을 섞어가지고 저희가 만든 특제 허니머스타드 감귤 소스입니다. Yeah. 그리고 저희가 만들어진 모든 제품들의 수익금은 저희는 제주도 사회적 기업 1호입니다. 저희 사회적 기업 1호? 예. 네. 저희가 만든 모든 생산품의 수익금들은 중증장애인 고용의 100% 전액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들으셨죠? 이거를 드시면 입도 즐거워지고 마음도 풍요로워집니다.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와, 우리 제주 지역에서 정말 이렇게나 많이 다양한 제품들이 생산되고 있었다니 참 놀라운데요. 소개된 모든 곳들 다 저의 너무 취향을 저격하는 것 같습니다. 요즘 트렌드를 참 잘 반영한 것 같기도 하고요. 디테일을 잘 살린 완성도 높은 제품들 아주 많은 것 같은데요. 게다가 맛집이나 카페까지 정말 요즘 핫한 곳들이 이곳 식품대전에 다 모여 있어서 아, 참 반갑기도 합니다. 식품대전 만족도 얼마나 높냐 하면요. 지난해 참가 업체와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만족도를 조사해 봤더니 별 5개 중에서 평균 4개 이상 4.2에서 3점을 주셨더라고요. 와, 엄청 높죠? 이 정도면 거의 만족도가 최고 만점 수준에 가깝다는 건데요. 우리가 몰랐던 제주의 로컬푸드, 관광객들을 사로잡은 멋진 핫플레이스, 국내를 넘어 세계와도 경쟁할 수 있는 우리 제주의 멋진 식품들을 이곳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현장 만나볼 텐데요. 자연국 씨, 이번엔 어디에 나가 있나요? 네, 다시 자연국입니다. 제가 그 사이에 다른 부스들을 싹 돌아봤거든요. 어마어마합니다. 제주의 농수축산물들을 한눈에, 제주의 트렌드들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럼 계속 만나보실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냠냠제주입니다. 네. 냠냠. 냠냠제주예요. 네. 어떤 제품들일까요?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는 제주도 농산물로 잼을 만드는 회사거든요. 여기에 제품이 있는데 감귤국이잖아요, 제주도가. 그래서 그렇죠. 감귤로 만든. 근데 얘는 껍질까지 들어있는 거라서 다른 잼하고 차별화가 되어 있어요. 저희 잼은 잼이라고 부르지 않고 마말랭이라고 부르거든요. 네, 감귤 마말랭. 나중에 제주를 대표하는 브랜드가 될 거니까 기억해 주세요. 네. 네. 그래서 그리고? 양파. 네, 그 다음에 청귤. 무화과, 네, 다양한 종류가 있어요. 이건 제주도의 로컬 음식들로 재료들로 이게 만든 잼이네요. 네. 그래서 제주도에서 양파가 나오지 않을 때는 시즌 제로에서 제주도 양파가 캘 때만 이걸 만들어요. 오, 양파 잼은 처음이에요. 드셔보실래요? 마말레. 먹을 수 있을까요? 네. 크래커에. 네. 이거는 저희 같이 일하는 멤버의 아버지가 농사 지은 양파거든요. 우와, 뜨거. 우와, 놀리겠다. 안녕.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기는 무슨 제품들일까요? 음료? 네,
네, 이거는 이제 백년초랑 사이다를 섞어가지고 만든 백년초 사이다 제품이에요. 백년초! 네. 그 몸에 좋다는! 네, 맞습니다. 백년초가 이제 그 관절건강에도 좋고 혈당조절, 피로회복에도 되게 좋은 제품이에요. 그래서 저희 푸른들은 이제 제주산 이제 백년초를 활용을 해가지고 만든 제품입니다. 아, 요즘 너무 피곤해요. 아, 너무 피곤해. 이거 한 잔 먹으면 피로회복 시간 싹 날아가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한 입 한번 드셔보실래요? 아유, 예, 예. 어, 백년초 사이다. 네. 먹어볼게요. 아, 피로야, 까라! 사라졌는데요, 피로가? 피로 사라졌어요. 굿! 굿! 관절 건강! 우리 어머니 사다 드려야겠네. 너무 좋습니다. 우리 아버지. 우와, 혈당 조절. 네. 와, 여기 병원이야? 여기 병원인데? 또 저희가 새싹보리도 섞어가지고 이제 만든 새싹보리 사이다인데, 저희 새싹보리도 제주산 이제 그 새싹보리를 활용을 해가지고 만든 이제 분말이에요. 분말을 섞어가지고 만든 제품인데. 어, 다이어트! 한번... 다이어트! 네, 아, 다이어트 해도 좋습니다. 아, 저는 계속 살쪄야 돼요. 좀 이따 와서 먹을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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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아이고, 너무. 볼게요. 너무 신난다. 예. 네,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는요, 사회적 기업인데요, 교육을 주로 하고 있어요. 6차 산업 아시죠? 그걸 갖다 바탕으로 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제일 먼저 뭐냐, 귤과 블루베리를 유기농으로 키우고 있어요. 아, 유기농? 예, 그래서 그걸로 그 가공을 해서 제품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귀농 기촌을 한 저희들이 모여서, 집단이 모여서 이런 거를 하고 있어요. 아~ 그렇게 해서 그걸 갖다 교육에, 이거 그냥 맛만 보고 주는 것보다 이걸 갖다 교육에 하면은 아이들이 얼마나 좋을까. 유치원부터 어르신까지 교육이 싹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와보시면은 이것도 만드실 수 있고, 요 칩도 만드실 수 있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무궁무진해요. 그러니까 원하면 뭐든지 오셔서 직접 교육을 하시고, 지금 여기서 보시는 거는 저희가 밀고 있는 귀농귀촌에서 꿀을 만들었는데, 이거를 갖다 어머니들이 가서 이거 통 들고 가보세요. 다품목과 하나도 없어요. 네네. 하지만 요거를 하나씩 놓아주시면 아, 예, 예. 너무 현명하죠? 네, 너무, 너무 훌륭하십니다. 보세요, 아, 얼마나 맛있는지. 오, 생산에, 교육에, 그렇죠. 오, 판매까지. 그럼요. 훌륭합니다. 제주도에서 없으면 안 되는 사회적 이거 우리 어머니 갖다 드릴게요. 네. 눈웃음이 너무 예쁘죠?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 너무 멋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여기는 또 어떤 제품일까요? 네, 저희는 그 남원읍 신흥리에서 바나나 농장 운영하고 열대과일 농장을 운영을 합니다. 체험 바나나 따기 등 여러 가지 하고 있어요. 이렇게. 네, 저희가 직접 기른 과일로 이제 친환경으로 키워가지고, 그 다음 이렇게 여러 가지 가공도 하고, 여기 보시면 파파야 장아찌도 파파야를 직접 이제 저희가 키운 걸로 직접 만든 거고, 잼, 팥, 홍부차, 그다음 식초 등 이제 다양한 가공식품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어, 네. 파파야 장아찌는 너무 독특한데요. 네, 이거는 한번 먹어보면 빠질 수밖에 없어요. 밥도둑. 이거 밥 몇 공기? 이거 하나당 10공기는 들어갑니다. 10공기? 저는 밥 한 통 먹을래요. 와, 너무 맛있겠다. 오, 맛이 기대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야, 여기는 뭐 그냥 제품만 보여주면 예, 예. 설명이 끝나겠네요. 예예예. 예, 예. 이거는 저희 수협에서 주력 상품인 멸치 액젓입니다. 아, 어디 수협? 최남단 모슬포 수협입니다. 모슬포 수협. 그렇지, 예. 그렇지. 예. 멸치 액젓. 예네. 예. 네. 이거는 모두 뭐 찌개나 나물 무침이나 모든 게 다 들어가거든요. 예. 아. 그래서 저희가 한 최한 3-4년 정도 멸치를 숙성해가지고 저희 수협에서 직접 저 제품을 화해가지고 지금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모슬포 대정의 멸이 되게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와, 이거 믿을 수 있는 제품이네요. 예, 그리고 다른 제품들도 네, 굉장히 많아요. 그 갈치, 마라도 인근에 잡힌 갈치, 굴비, 삼치, 고등어, 옥돔을 주 판매하고 있습니다. 아, 뭐 모슬포 수협하면 다 알아주죠. 전국적으로 예,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예, 예. 신선하고 바로 직송으로 바로 와서 예, 예. 제품이 되는 그런 모슬포 수협. 예. 어디 수협? 모슬포 수협입니다. 와, 화이팅!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 여기는 무슨 농장이라 그래서 귤 농장인 줄 알았더니 다양한 제품들이 있어요. 원래는 네. 저희가 직접 귤 농사를 하고 있어요. 귤 농사를 하고 있고 직접 생산해가지고 제품까지 만들고 있고요. 예. 여기 보시면은 써니트 주스라고 시중에는 저희만 판매하는 거예요. 100% 아무것도 혼합이 안 된 순수 오리지널 주스. 오리지널 주스. 네. 그리고 가열도 안 해가지고 순수하게 HPP 저온 방식으로 착습을 해낸 주스입니다. 아, 믿을 수 있는 네. 제품. 아, 청정 제품. 네. 그리고 귤이 아닌 다른 제품들도 굉장히 많은데요. 네, 뭐 수입 과일 종류로는 이제 코코넛. 이렇게 캔으로 따서. 어머. 레이저 처리가 됐기 때문에 다 드시고 나서 안에 과육까지 파서 드실 수 야, 있어요. 야, 코코넛을 이렇게 캔처럼 뻑
네. 해가지고 그냥 바로 먹을 수 있는. 맞습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과육까지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그렇죠. 우리 애기들도 굉장히 좋아하겠네요. 엄청 좋습니다. 다이어트에도 좋고요. 여기 소세지도 있고 망고스틴 네. 뭐 굉장히 다양한 제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는 이제 사탕 맛이 난다는 포도. 사탕 포도. 네. 야 알겠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빵 냄새! 와 대단합니다! 딱 보자마자 빵집이네요! 예, 여기 제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는 빵집은 아니고요. 냉동 생지라 그래서 빵을 이제 발효까지는 베이커리 전문가들이 만들고 그 다음 이제 소비자들은 해동해서 굽기만 하는 그런 제품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 제품들은 실질적으로 요 앞에 있는 생지 제품들을 구워서 이렇게 만든 거죠. 예. 이렇게 생지를 판매하시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예. 저는 이렇게 빵이 전시돼 있길래 예. 빵을 판매하는 곳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냉동 생지 예. 맞아요. 우리가 이제 구하기 힘들거든요. 예. 와. 그리고 이제 예. 가정에서 요즘 이제 에어프라이기나 가정용 오븐이 있어서 예. 그런 제품들로 쉽게 구우실 수 있는 간편한 제품입니다. 그렇군요. 맞아요. 저는 에어프라이기들이 많잖아요. 이런 예. 넣어서 그냥 하면 이런 빵들이 나온다. 예, 맞습니다. 예. 대단하십니다. 알겠습니다. 네. 화이팅. 우와! 과자다, 과자! 그렇죠. 달콤한 과자! 보리밥도 있고, 설명해주세요. 네, 저희 하요맘 과질은 우리 하요 엄마들이, 부녀원들이 모여서 수제로 만든 과자예요. 제주 전통 과자. 이렇게 보시면, 제주의 모든 걸 담을 수 있어요. 어머, 예뻐라. 제주의 감귤, 그리고 귤을 말려서 넣고, 우리 밀, 우리 조청을 이용해서 손으로 직접 튀기고, 조청을 입혀서 이렇게 맛있는 과질이 나옵니다. 다 우리 거. 그렇죠. 우리 걸로. 그렇죠. 우리 귤로. 우리 몸에는 우리 농산물. 우리 농산물. 네. 신토부리. 예. 신토부리. 신토부리. 아이고 아주 좋습니다. 야, 드셔보세요. 와. 와. 근데 이거 너무 이뻐서 이거. 드셔보세요. 우와 이거 쭉 늘어나는 거 봐요. 우와. 자, 방송이 아니고 실제로 맛을 평가해 주세요. 이걸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건데. 그렇죠. 우리 하요마을 분영회가 하는 건데. 하요마을 분영회 화이팅! 화이팅! 가자! 3일 동안 많이 많이 놀러 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기는 우리가 양갱! 네, 양갱! 와, 요즘에 양갱 대세잖아요! 네. 트렌드! 네.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 양갱은 방부제나 보존제 처리 없이 제주도 농산물로 만들어서 당도도 좀 많이 낮춰놨어요. 저희 집 아들과 함께 먹으려고 만든 양갱이에요. 오, 이렇게 카라멜처럼 이게 간단하게 이렇게 예쁘게 네. 통팥이고 종류는 총 10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제주도 농산물로 지금 한 8가지 정도 만들고 있어요. 어머 이렇게 선물용으로 네, 포장돼 드리겠어요. 네, 네. 좋다. 어른에게도 주기도 좋고 연인끼리도 선물도 좋고. 와, 너무 예뻐. 예, 박스도 예, 제주도 수국을 그림으로 해 가지고 만든 박스라서 제주도 분위기를 한껏 느끼실 수 있으세요. 최고입니다. 여러분들 관광 오셔서 이거 하나 사고 가시면 어른들 그리고 여자친구 굉장히 좋아하겠어요. 사세요. 언니 오세요. 감사합니다. 화이팅. 네. 우와.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한라산 600꽂이에서 명인이 만든 흑통도라지입니다. 6년근 약도라지를 구중구파해서 은행까지 놓고 오랜 시간 구워 만들어서 기관지는 물론 폐기능까지 좋게 만들었는데요. 오늘 이 흑통도라지를 구매하시는 분에 한해서는 이 약 1kg짜리 약도라지 한 통을 선물로도 드리겠습니다. 이벤트 1+1. 네, 감사합니다. 와, 도라지청이 두 개. 네. 굉장히 가격도 굉장히 저렴하겠어요. 네네네. 와, 이 도라지 기관지 한 통은 우리 아버지 어머니 갖다 드리겠네요. 최고입니다. 이건 최고. 먹으면서 좋아지는 걸 본인이 느끼세요. 그래서 이거는 두세 분께서 또 드세요. 오, 이거 지금 재구매도 가능하시고요. 그럼요. 알겠습니다. 네. 이거 오늘 우리 아버지 요즘에 기침이 콜록콜록하고 있는데 우리 아버지 꼭 사세요. 우리 명인이 만드는 거라 믿고 드시면 돼요. 명인. 네. 명인 도라지. 네. 명인 도라지청. 네. 화이팅! 화이팅! 와, 많이 빠세요. 여러분들 3일 동안 많이 많이 와서 주문하세요. 너무 훌륭한 고퀄리티의 이 제품과 이 농수축산물들 그리고 음식들 너무 좋습니다. 우리 생산자분들의 이 열정과 땀이 있어서 가능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오셔서 이 열정 한번 느껴보세요. 현장에서 느껴보세요. 그리고 우리 또 종우 씨 또 계속 소개하고 있다 그러는데 우리 종우 씨 만나보러 갈까요? 우리 정종우 씨! 종우 씨! 종우! 네, 정종우 씨 나왔습니다. 네. 자, 여기는 이제 식품대전 제주의 수다! 하겠습니다. 두 번째 도장 깨기 준비가 되는데요. 준비되셨나요? Are you ready? 네. 오시게 되면 좀 제주도에 대한 트렌디한 먹거리 함께 만나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첫 번째 만나볼 부스는 바로 김치 없이 못 살아. 정말 못 살아. 헤이야.
빼놓을 수 없죠. 예, 김치. 예. 자, 어떤 김치입니까? 예. 저희 업체는 제주에서 유일하게 명품 김치를 만들고 있는 남현 김치입니다. 명품 김치, 왜 네. 명품이라는 수식어가 붙었을까요? 저희들은 2017년도에 김치 품평회에서 전국에서 1등을 받은 그 업체입니다. 그 전국에서 알아주는 김치죠. 그렇군요. 네, 예. 뭐 무지하게 많은데 소개 예. 좀 해주세요. 네, 요거는 뭐 제주 청정 젓갈, 주자도 멸치액젓, 그리고 뭐 국내산 그 고춧가루를 사용해서 만든 김치입니다. 어쨌거나 최고의 좋은 재료로 만들었으니까 그냥 안심하고 푹 드시면 됩니다. 제일 믿음직스러운 말, 안심하고 드세요. 네. 보니까 뭐 총각김치도 있고 깍두기도 있고 네. 파김치도 있고 네. 또 뭐가 있을까요? 요쪽으로 보시면은 요즘 뭐 품마늘지 같은 거는 요즘 제철이니까 어쨌거나 지금 아니면 먹을 수 없는 김치고 요즘 먹기는 아주 좋습니다. 이야, 입맛 돌 때, 한창 들 때 그렇죠. 먹어야죠. 예. 김치 없이 못 살아! 정말 못 살아! 헤이! 이렇게 유쾌합니다. 야, 오, 여기는 제주 이수자에는 먹거리만 있는 게 아니라 즐길거리, 체험거리 있다는 거. 그저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체험거리인가요, 여기는? 저희는 아이들이랑 성인들 상대로 해서 단체 출강도 하고 있고요. 여기에서 이벤트성으로 지금 수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네, 마이크를 뺏어가셨어요. 뭔가 하고 싶은 말이 많은 것 같아 보니까. 자, 마음껏 자랑해주세요. 네, 저희는 그냥 일반 떡이 아니라 예쁘고 맛있는 떡을 파는 써니의 놀이터고요. 아이들부터 성인들까지 다 좋아하는 떡들이고 제주 재료를 이용해서 제주 고구마, 감자, 제주 쑥을 이용해서 이렇게 만들고 있어요. 야, 아이들이 좋아하는 이렇게 네. 캐릭터 빵도 떡도 네, 같이 맞아요. 있고. 요거는 설기 위에다 원하시는 문구나 로고 다 가능하신데 제주에 저희밖에 안 돼요. 이야, 유일합니다. 네. 자, 이 기회 놓치지 마시고 빨리 이곳으로 함께 하시길 바라면서 네. 함께 더욱더 많은 분들께 알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기는 뭔가 향긋한 냄새. 자, 무슨 냄새일까요? 네, 테라도스. 이 빵 냄새입니다. 테라도스입니다. 야, 요거. 네. 야, 한번 찔러봐도 돼요? 안 되죠. 안 돼요, 네, 안 돼요. 구매하셔야죠. 뭔가요, 이거? 네, 요거는 직접 만든 카스테라를 베이스로 만든 제가 개발한 국내 유일의 고급 디저트입니다. 아, 직접 개발을? 네, 그 네. 500년 전통의 카스도스라는 디저트를 모티브로 제가 국내에 많은 분들께 맛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독자 개발한 디저트입니다. 아니, 카스도스 이거 무슨 뜻입니까 이거? 카스도스는 그 디저트 이름이고 이게 테라도스인데 카스테라의 테라, 달달하다는 포르투갈어의 도스 이렇게 해서 합쳐서 세상에. 테라도스. 야, 이거 먹으면 이제 너무 살찌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괜찮습니다. 자, 많은 분들도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야, 너무 좋다. 야, 야, 사세요. 야, 뭔가 주황주황합니다. 주황주황합니다. 네, 주황주황한 저희는 그 보시는 것처럼 컨테이너 건물을 네 컨테이너 건물을 컨테이너를 건물로 형상한 감귤 테마 카페입니다. 야, 정말 컨테이너네 보니까. 감귤 농장 안에 컨테이너 건물이 있고요. 여기서 카페 운영하고 있어요. 우리 삼촌들 바람으로 컨테이너 말고 컨테이너. 컨테이너입니다. 컨테이너 아니고요. 컨테이너입니다. 보니까 뭐 여기서 컨테이너의 시그니처 상품은 바로 컨테이너 앙빵인데요. 쌀로 발효한 쌀로 발효해서 속이 부드럽고 편하게 드실 수 있어서 어린이나 어르신들이 정말 좋아하게 잘 나가는 메뉴예요. 그렇군요. 쌀 발효해서 속이 편한. 속이 편합니다. 네, 간식거리. 간식거리고요. 이야, 그리고 또 이거 외에도 뭐 더 있다면 저희 말씀해주세요. 제가 청년 농부인데요. 직접 귤을 재배하고 가꾸기 때문에 귤을 이용한 메뉴들이 정말 많아요. 저희 카페에서는 귤라떼라든지 콘테나 앙빵이라든지 다양한 메뉴들이 있기 때문에 직접 저희 카페를 방문하셔서 오시면 다양하게 즐기실 수 있습니다. 야, 저기 핫스팟이네 보니까. 핫스팟입니다. 야, 빨리 움직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야, 여기는 와인 전문점이구나. 와인하고 레스토랑. 레스토랑이에요? 네. 자, 어떤 곳인지 좀 자랑 좀 해주세요. 저 제주시 그 도청에 있는 송쿠시에라는 레스토랑인데요. 그 와인하고 음식하고 뭐 저기 보시면 독일식 학세 있고 와인하고 전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야, 뭔가 분위기 내기 좋을 때, 맞습니다. 뭔가 기념이 할 때, 네, 이렇게 세팅도 이렇게 세팅까지. 야, 저, 야, 세상에 이렇게 딱 앉아가지고, 야, 딱 이렇게 연인끼리. 세상에 앉아주시죠. 네. 자, 다른 레스토랑과 비교해서 우리 레스토랑 딱 한 가지 자랑거리가 있다면 저희는 그 독일식으로 하는 레스토랑이라서 독일식. 예, 네, 제주산 전족 이용한 슈바인학세. 야, 뭐 휘니첼.
뭐 그런 걸로 해서 좀 이렇게 가성비 있는 레스토랑을 하고 있어요. 독일식입니다. 그리고 네. 예스존 뭐야 아이도 되고 반려견도 되고. 그렇군요. 네. 감사합니다. 더욱더 네. 많이 번창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단켄슈엔. 네. 이리베디히. 이리 예. 자, 이번에는요. 야, 저기 한번 가볼까요? 야, 여기서는 야, 어묵도 있고, 고등어도 있고, 뭐 하는 곳이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잠시만 있어 좀 모시겠습니다. 야, 서귀포 수협. 네. 뭐 어떤 물건들이 좀 더 나와 있을까요? 아, 저희 서귀포 수협은 1년 중에 갈치가 제일 많이 납니다. 갈치 빼놓을 수 없죠. 갈치. 서귀포에서 제일 많이 납니다. 네. 이 반 1,000억을 합니다. 1,000억. 우리 서귀포에서. 자, 여기는 우리 저 어민들이 잡아온 선동갈치. 선동갈치인데 제일 큰 사이즈는 13mm 사이즈입니다. 절단을 해가지고 팔고 있고요. 이거는 가공된 제품입니다. 가공된 제품으로 저희들이 아주 잘 나가고 있습니다. 13mm 사이즈의 우리 진공갈치. 그다음에 19mm 사이즈의 진공갈치가 잘 나가고 있습니다. 야, 뭔가 말 톤이 네. 약간 경매사 신분도 있어요. 보니까 여기 뭐 갈치 외에도 네. 뭐가 더 많아요? 자, 이건 저희들이 해녀들이 직접 잡은 소라입니다. 소라를 저희들이 삶은 거예요. 자숙소라. 이것도 아주 인기리에 잘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 옆에 있는 것도 뭔가요? 저희들 그 제주도에서 참조기 하는 백조기라고 불리는 보구치입니다. 보구치를 가공해서 만든 겁니다. 이야, 이곳에 오시면 우리 제주의 신선한 네. 우리 바닷속에 있는 해산물과 생선들을 네. 맛볼 수가 있다는 거. 네. 네. 자, 감사합니다. 많이 오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야, 여긴 좀 이제 특별한 곳인 것 같아가지고 야, 눈이 확 들어왔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이야. 예. 잠깐 일단은 뭐 스텝이시네요 보니까 예, 예. 어떤 스텝이세요? 아, 저희는 그 JQ 홍보관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홍보관. 예, 예. 자, 어떤 걸 홍보하고 계십니까? 아, 그 JQ 상표를 지금 홍보하고 있는데요. JQ 상표는 제주산 원료를 사용하고 제주 특별 자치 도지사가 인증하는 제주도 통합 상표입니다. 그 통합 상품 중에 이렇게 보면 꿀차. 예. 오, 이거 술도 고소리술. 예. 이야. 그리고 또 보니까 쭉쭉 한번 더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예, 여러 가지 제품이 있는데요. 뭐 꿀차부터 시작해서 아까지 술, 뭐 여러 가지 뭐 가공식품,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등 여러 가지 제품이 있습니다. 네. 총 한 180여 개 제품들이 이야. 저희들 JQ 제품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엄청나군요. 예, 예. 네. 많은 분들께 한 말씀 딱 한 마디만 한다면 어떻게 있을까요? 요즘 그 JQ 상표를 이제 소비자 조사를 했는데요. 93.3%가 긍정적인 평가를 했습니다. 해서 제주 JQ를 생산하는 기업이 그 수익성 확대에 아주 도움이 됐다라는 조사 결과를 저희가 받아봤습니다. 그렇군요. 그 정도 거의 100%예요? 아, 예, 뭐 좀 모자라긴 한데요. 알겠습니다. 그래도 JQ 제품이 인식이 아주 좋다라는 그 결과를 저희들이 받아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번창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아니, 금요일 오전인데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요. 와, 세상에 다 이수다 정말. 네. 여기는 보니까 이야, 네. 어떤 곳인지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십니까. 이야, 오, 그렇군요. 여기 너무 따라할 수 있어도 제주를 따라할 수 없죠. 그렇죠. 무엇을요? 어쨌든 뭐 제주는 청정 자연 늘 보장하는 지역이고 또 거기서 먹고 자란 건강한 소에서 신선한 우유를 만들고 또 치즈도 만들고 여러 가지 뭐 산다할라라든지 올레길 치즈 제품을 여러 가지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야, 그 신선함이 다 여기 담긴 게 있네요. 그렇죠. 자랑 좀 해주세요. 저희 치즈는 뭐 일반 시중에 나와 있는 치즈랑 다르게 100% 제주산 원유를 사용한 제품이기 때문에 가격 부분은 좀 비쌀지 몰라도 청정 제주 자연을 담은 진정한 그 저 제주산 제품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비싼 만큼 건강하다. 그렇죠. 안심하고 드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번에는요. 야, 어이구. 세상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계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옆에 계셨네. 자, 어떤 업체인지 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아, 저희는 서귀포시 축산농협에서 나왔고요. 저희는 이제 한우를 주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한우. 네. 이야, 이 좋은 향 어떡합니까? 자랑거리 여기만큼 정말 이것만큼 최고입니다. 저희는 전국에서 제주 흑한우 검정소를 저희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타이틀. 서귀포시 식협이 이런 제주 흑한우 임금님 한우가 아니라 임금님 진상품 흑한우. 예. 네. 이거 먹으면 우리 몸에 뭐가 좋은가요?
몸에 다 좋죠. 다 좋죠. 그래도 이거 먹으니까 뭔가 다르더라. 임금님이 드신 야 제품. 더 할 수식어 없어. 임금님 진상품. 예. 함께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예. 자 이거 보세요. 야 돈이가 왔네 보니까. 자 소에 이어서 돈이가 자 함께 있습니다. 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야. 세상에 이것만 말이 필요 없죠. 자 일단 뭐 말씀해 주세요. 자랑 좀 해주시고 저는 먹겠습니다. 네. 여긴 제주도 양돈동염에서 제주도니 브랜드 홍보를 위해서 나왔습니다. 저희 이번에 무료 CCQ와 더불어서 밴드 가입하신 분들에게 한해서 소주잔과 쇼핑 장바구니를 나눠드리고 있고요. 저희는 판매는 하지 않지만 혹시 구입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택배 그 명함을 남겨드렸어요. 여러분 많은 후원 아 많은 그 사랑과 응원과 네. 정성과 애정을. 사랑과 응원과 정성 부탁드립니다. 이거 어떻게 먹어야 제일 맛있게 먹을 수 있어요? 본인만의 비결. 저는 역시 아무래도 허브솔트 뿌려서 고기 자체가 맛있으니까 그냥 구워서 먹으셔도 맛있습니다. 맞아요. 원육이 원체 좋기 때문에 네. 야, 많은 분들께 함께 더욱더 즐기시라고 제주를 품은 제주도니 더욱더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셰프님 안녕하세요. 네. 말씀이 없으신데? 자 여기는 바로 야 우리 제주만 빼놓을 수 없는 거 뿔소라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일단 어떤 곳일까요? 네, 자랑 좀 해주세요. 저희는 그 제주 웰빙 영농조합 그 에어라빠들이라는 브랜드로 이제 제주도에서 계란을 하고 있는 회사인데요. 저희가 이제 뿔소라 우동을 저희가 유통 판매를 전담하게 돼가지고 같이 이제 저희 에어라빠들 상품하고 이제 뿔소라 우동하고 같이 해서 지금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우동과 뿔소라의 콜라보 야 상상이 안 가는데요. 네 근데 저도 시식을 해봤는데 되게 그 국물이 걸쭉한 국물이 그 소라하고 면하고 생면하고 계속 어우러져 가지고 굉장히 맛있습니다. 말로만 들으니까 모르시겠죠. 직접 와서 맛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죠? 네네 감사합니다.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이어지는 곳은요 뭘고 또 굽고 있어 보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막 쑥스러워 하시 보니까 어디 아 안녕하세요. 네 아 세상에 아니 이렇게 잘생기신 분이 어디 계셨는 했더니 보니까 네 자 여기 어떤 곳인지 빨리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무항생 돼지를 판매하는 몬트락이라고 합니다. 무항생 돼지. 네. 그 돼지는 어떤 돼지예요? 농장에서부터 아주 깨끗하게 자란 건강한 돼지입니다. 야, 그 아무튼 뭐 일반적인 돼지와는 좀 차별성이 있다. 조금 더 일단 오겹이라서요 굉장히 쫄깃하고요. 네. 무항생이라 되게 맛있습니다. 짠 바르게 키우고 바르게 가공하고 바르게 합니다. 세상에 이렇게 정직한 기업에서 우리 제주의 돼지고기를 팔고 있다라는 거. 네. 더욱더 맛있게 구워주세요. 네, 다른 분들께도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야, 아니 너무 짧은 시간에 많은 기업들을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너무 아쉽습니다. 자, 하지만 우리 제주 이수다 3일 동안 금, 토, 일, 3일 동안 함께하고 있으니까 이 기회, 이 시간 놓치지 마시고요. 많은 분들께서 주말 이용해서 많이 많이 들리셔서 입도 즐겁고 코도 즐겁고 기도 눈도 마음껏 마음이 풍요로워질 수 있는 그런 시간, 그런 주말 우리 제주 이수다와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많이 찾아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 네, 모두 모두 잘 만나봤습니다. 제주라는 이름의 가치를 더 높여주는 다양한 제품들, 그 매력들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2023 제주특별자치도 식품대전 제주 이수다. 벚꽃이며 유채꽃 등등 온갖 꽃들로 참 아름다운 봄날이잖아요. 봄꽃도 보시고요. 그리고 이곳 식품대전 현장에 오시면 더 풍성하고 맛있는 봄날들을 만끽하실 수 있을 겁니다. 2023 제주특별자치도 식품대전 제주 이수다. 일요일까지 이곳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계속됩니다. 많이 많이 놀러와주세요.